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Woo! Yeah, come on.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all. 자, 아티스트의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쇼도넌의 고막을 완전히 제가 스틸 해버리는 거, 훔쳐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현장에서는 음악이 좀 멈춰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아, 작게 틀어놓은 거구나. 들리긴 들려요, 그죠? 자, 30분 내내 여러분들 쉴 틈 없이 DJ와 함께 또는 아티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막을 틀어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인 반가우 설렘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G세대 핫 루키 클래시!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컬트쇼는 처음이죠? 네. 네, 원래 7인조인데 두 분만 나왔어요. 명형서 박보은 양입니다. 자, 먼저 팀 인사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들려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customize our own! 안녕하세요, 클래시입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We customize our own이라고 해서 예. 저희는 저희만의 것을 만들어낸다. 안녕하세요, 클래시입니다. 야, 거기 이제 약자구나. 네. 자, 한 번만 본인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맡은 역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시의 음색 요정 아기 고양이 보은입니다. 아, 박보은 양.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시에서 시원시원한 비주얼을 가진 청량한 목소리 명형서입니다. 클래시가 데뷔한 지가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데뷔를 했어요. 왜 어린이날 데뷔를 했어요? 뭐 그룹에 어린이가 있나요? 뭔가 어린이날에 데뷔를 하면 좀 더 특별하게 나고 저희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학생 팬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쉬는 날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다가가면 좀 더 뜻깊지 않을까 해서 네. 예제를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맞아. 결혼하기 전엔 다 어린이라 그러더라고요. 부모 눈에는 다 어린이고. 클래시가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어떤 뜻인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이제 클래시는 영어로 품격 있다라는 뜻 이외에도 이제 수업이 끝났다는 클래스 is over랑 새로운 의미를 시작하는 콜론을 결합해서 Why don't we enjoy same same but different music of classic? 상황이 다른 클래시만의 음악을 즐겨보자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좋구만. 의미가 그쵸. 예, 상당히 클래시하다. 클래시. 예.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방송 전에 듣기에 제 옆에 앉은 보은 양이 네. 15살이에요. 네, 15살입니다. 와, 중3. 중2입니다. 아, 중2 나이인가요? 네. 중2 나이네, 그러네. 네. 되게 이런 나이에 데뷔했는데 어때요? 일단 뭔가 아직까지도 제가 사실 실감이 안 나가지고 아직까지도 가끔 진짜 막 꿈 같기도 한데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럼 만으로 15살이에요? 아니면? 만으로는 14살입니다. 아~ 네. 그럼 15살이고 컬투쇼가 지금 17살이에요. 아, 보은이보다 오빠인지 뭐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여튼간 네. 와, 그러네요. 컬투쇼 시작할 때는 이미 태어나기 전 상황. 와, 대박. 와, 그렇구나. 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럼 고막을 털어라 고털. 먼저 첫 번째 곡은 아무래도 클래시의 데뷔곡. 요걸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제목이 뭐예요? Bones? 네, 제목은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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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은 뭐예요? 요 가게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네. 와, 어떤 곡인지 한번 홍보 드리되세요. 네, 일단 셧다운은 중독성 강한 K-POP과 화려한 인도 발리우드풍이 섞여진 K-우드 댄스곡인데요. 이제 제목처럼 셧다운, 이제 셔터를 닫고 저희만의 파티를 즐기자는 그런 신나는 노래입니다. 셧다운. 와, 인도 발리우드가 무슨 의미예요? 인도는 막 이런 인도 이런 막 음악. 저희 노래를 들어보면 비트가 진짜 화려하고 처음 도입부 춤도 정말 그 인도 발리우드 나온 그 영화처럼 엄청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잘 살리려고. 아, 그 우리 인도 영화 보면 단체로 막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인도 발리우드예요?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약간 비트나 이제 그 인도 발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OST처럼 저희 노래가 좀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게 맞대요. 다 같이 노래 맞춰서 네. 다 같이 이렇게 군무를 추는 그런 느낌. 아. 그게 발리우드인가 봐요. 그렇군요. 예. 아무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발리우드는 발리우드네. 뮤직비디오는 약간 할리우드 느낌이 난다고. 아. 그러네요. 와, 좀비가 나오는 뮤비를 찍었어요. 네. 와, 좀비가 요즘에 매니아들이 많잖아요. 네. 뮤직비디오 찍을 때는 뭐 에피소드 없어요? 재밌는 거? 일단 제가 온양이. 네, 제가 공포 영화 같은 걸 정말 못 보거든요. 아, 무서워하는구나. 네, 제가 어릴 때 그 부산행 예고편을 보고 막 울었습니다. 오, 네. 예고편만 보고 네, 울어? 네, 그래서 이제 촬영 때 네, 촬영 때 이제 좀비 배우님들이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떨렸었는데 촬영할 때 이제 너무 재밌게 긴장을 많이 풀어주셔서 되게 긴장도 풀리고 재밌게 엄청 재밌게 촬영을 했었어요. 좀비가 막 웃겨줬어요? 네. 오. 막 저랑 형선이랑 이제 비하인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형선이 사이에 이제 좀비 분이 이제 얼굴을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장난치시려고.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아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이러고 되게 약간 저희를 긴장 풀어주시려고 장난도 쳐주시고 네 그랬어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한번 여러분 봐주십시오. 네. 셧다운 뮤직비디오. 네. 포인트 한 번을 좀 보여주실래요? 당연하죠. 어떤 부분에? 이제 후렴에 저희가 셧다운이라는 춤에 맞춰서 셔터를 정말 내리는 듯한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 동작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좀 보여주시죠 한번. 특별하죠 무대 올라가니까 아이돌은 아이돌입니다. 아 진짜 갸냘픈 몸매잖아요 지금 두 분 다. 근데 강렬해요 댄스가. 와. 아, 감사합니다. 당당한 어떤 걸크러쉬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노래를 한번 제대로 한번 완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클래시의 Shutdown. 렛츠 고! 컴온! 우! 머리카 컴온! 자 셧다운 노래 들어봤고요.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우리 클래시 멤버들이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형서 명현서 양의 고털성 어떤 음악인지 일단 들어볼까요? 네. 있지 음악입니다. 자 반주만 들으면 왜 아는 모양이냐면 왜 전주만 들으면 아냐면 우리 아들이 있지 팬이에요. 아. Be in love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와, 그죠? 이 노래는 형서 형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이제 걸그룹으로 이미 한번 데뷔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그만두고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노래를 다시 듣고 부르면서 아 나는 확실히 가수가 하고 싶구나라는 걸 느끼게. 아 이 노래를 듣고 다시 꿈을 꾸게 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다른 걸그룹 노래들도 많잖아요. 네. 있지도 노래가 많고. 네. 굳이 이 노래가 꽂힌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실 이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들었었는데 그 가사나 멜로디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괜히 듣고 약간 눈물이 찡 날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꼭 불러보고 싶다 해서 혼자 불러서 녹음해보기도 했는데 조금 뻔뻔한 얘기지만 제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제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 진짜? 네, 너무 스스로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노래 부르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만 들어볼까요? 아 네. 후렴 불러드리겠습니다.
We in love 우리 알고 있잖니 Heart to heart 너도 느끼지 Hey love baby just stay in love We can be together Say bye bye 지루하던 날들을 느껴봐 우리 에너지 hey love baby just stay in love 잘한다 아 떨리네요 너무, 너무 매력적이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메인 보컬인가봐요 우리 아닙니다 목소리. 저희 팀이 아 이렇게 잘하는데? 오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 저희가 방가우설렘이란 프로그램을 이제 데뷔한 친구들인데 네. 보컬 포지션인 친구들이 다수가 된 거예요. 아 그래. 제가 또 라이브를 잘하는 걸그룹으로 좀 유명한 편입니다. 네. 춤을 추면서도 네. 흔들리지 않고 네. 라이브를. 자 우리 예능 프로도 이제 나가서 끼를 좀 발산을 해야 될 텐데. 보은 양은 어디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쭉 지켜 쭉 시청해 봤던 예능 네 예능인데 런닝맨 네 오 어떻게 하셨어요? 어릴 때 봤다니까 네 어릴 때 진짜 좋아했잖아요 우리 네. 우리 아들도 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이라 네 제가 어릴 때 집에 TV가 없었는데 그래도 핸드폰으로도 꼭 항상 봤던 와, 진짜. 네 프로그램이었어서 꼭 이름표 뜯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구 거 뜯고 싶어요? 누구 거? 김정국 거. 무서워요. 무서워요. 제가 뜯길 것 같습니다. 형사는 어떤 프로그램 한번 나오고 싶어요? 사실 저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저는 컬투쇼에 꼭 나가고 싶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아니 이게 팀의 맏언니 다워요. 아니 저희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고 진짜 너무 팬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자, 형서의 고털성을 이제 한번 쭉 들어볼까요? 계속 네. Be in love, 있지가 부릅니다. 자, 다음이 흘러나온 곡은 보은 양이 선곡한 곡이에요. 반가워 네. 설렘에서 불렀던 곡 중에 나 정말 잘했다 이 곡으로 포텐 터뜨렸다 생각하는 곡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네. 자, 어떤 곡이죠? 일단 이 곡은 제가 첫 입학 시험 첫 무대를 했을 때 이제 무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담임 선생님이었던 유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노래 한 소절을 더 불러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그냥 즉석에서 불렀던 노래였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저를 보컬로 봐주시는 팬분들이 많으셨어서 이 곡이 저에게 그래도 좀 중요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팝송이에요? 네, 팝송입니다. 팝송 자주 듣나 봐요. 네, 팝송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떤 그룹의 어떤 노래인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아비어 선배님의 탱고라는 노래인데 아비어? 네. 탱고라는 노래인데 일단 되게 집에서 듣기 좋고 뭔가 듣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약간 편안해지면서 진짜?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부분 같이 나오는 거 덮어서 불러볼 수 있어요? 아, 네. Can't answer. I'm busy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wanna let go.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는 거 같아, 다. 이 가사 노래 뜻은 다 알죠? 네. 와 무슨 거예요? 탱고를 추천 얘기인가요? 그런 비슷한 뜻인데 이제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와 보은 양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나이 어린 네. 그런 친구라 좀 어따 이렇게 뭐 도전하게 이렇게 내놓기가 좀 약간 뭐 걱정도 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가수가 하고 싶었어요? 일단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언니가 학교에서 이제 방송 댄스를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 항상 언니를 따라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춤 추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부터 아이돌이 쭉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엄마는 이제 제가 아이돌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아이돌이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네, 그러셨어서 이제 학원이나 오디션 같은 거를 별로 안 좀 반대하셨었어요. 그래서 응원을 안 해주셨구나 제대로. 네, 그랬어서 이제 엄마도 뭔가 집에서 제가 항상 혼자서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반가워 설렘 지원한다는 걸 듣고 이제 엄마한테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딱 한 번만 해보겠다. 이래서 이제 엄마가 그러면 딱 한 번만 너가 너를 서포트 해주겠다. 이렇게 근데 그게 해서. 된 거야? 네. 그게. 딱 한 번만에. 네. 와. 저도 개그맨 딱 한 번만에 됐거든요. 오. 숟가락 얻는 거예요. 아유 참. 자 그럼 탱고 네. 아비어의 노래를 한번 쭉 들어볼까요? 자 음악 듣고 왔고요. 방청객 문자가 나와 있는데 0931님이 어디 계십니까? 뒷번호 앞에 계신데 문자를 우리 누가 형서양이 읽어줄래요? 네. 0931님 맨날 어두운 중3 아들만 보다가 하얀 형서 보은양을 보니 눈호강 되네요. 아~ 요정 같고 인형 같고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두운 중3 아들을 보다가 어두운 중3 아들 변성 지났어요? 변성 됐어요? 그러면 더 그렇게 느껴지죠. 우리 아들도 그냥 그 귀엽고 표현 잘하던 아이가 제 목소리를 닮아서 굵어졌어요. 야 잘 있었어. 어 왜? 아빠 왜? 막 이래요. 아 근데 딸은 없으세요? 있어요. 몇 살이에요? 아들 아들 딸인데. 아들 아들 딸 셋 낳았구나. 딸이 28개월. 아 너무 예쁘겠다. 차이가 엄청나네. 아 중3이라 그렇구나. 아기.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딸이 28개월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고털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Just like a star across my sky.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팝 가수의 목소리입니다. 이 가수 목소리 참 좋아요.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네. 제 이 노래 부른 사람 누구래? 코린 베일리래. 와! 역시 코린 베일리래라는 가수예요. 제목이? 제목은 Like a Star입니다. Like a Star. 와 별처럼 그죠? 이 노래에 그 선곡한 이유가? 이 노래는 사실 되게 웃긴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기타 수업을 딱 1회 받았었거든요. 기타 수업이요? 네. 근데 이제 기타를 딱 한 번 배우면서 들었던 생각이 난 나중에 이 곡을 꼭 커버를 하고 싶다. 기타 치면서 직접 네. 본인이? 네, 수업... 1회만 수업 받았다고. 사실 이제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었죠. 기타도 사고 막 이렇게 막 장비도 더 열심히 사고 그 막 되게 신나는 마음으로 학원에 갔어요. 수업을 받고 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 수업을 가야 되는데 학원 선생님한테 그 학원이 없어졌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다 이제 못 나온다. 정말 죄송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아니 그 학원비 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받았죠. 아. 아 갑자기 한번 나가고 학원이 망한 거예요?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제 좀 학원이 없었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저는 너무나 들뜨고 나는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왔어 이러고 있었는데 아 그 꿈이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럼 또 딴 데 가면 되잖아요. 딴 사람 남 학원에 기타 학원에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럼 그 기타는 놀고 있네요. 기타는 열심히 제 방에 이제 예쁘게 있습니다. 예. 장승용. 야. Yeah. 아. 근데 요즘에 뭐 너튜브나 이런 데 보면 독학도 할 수 있어요. 네. 그 연습 부분 너무 잘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자, 그럼 형서양의 고털성. 아, 코린 베일리의 Like a Star를 듣고 올게요. 자, 고털성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보은양의 신청곡. 네. 자, 어떤 곡입니까? 일단 이 곡은 제가 나중에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컨셉의 노래여서 이 노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마이걸의 노래. 네. 바로 다섯 번째 계절입니다. 다섯 번째 네. 계절. 오마이걸의 우리가 너무 유명한 노래들이 많잖아요. 네. 이 곡이 왜 이렇게 또 유독 좋았을까? 네, 제가 일단 오마이걸 선배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데요. 네. 일단 뭔가 가사도 너무 예쁘고 들으면 뭔가 약간 뭐지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 이 노래를 들으면 네. 와 오마이걸 멤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본인이 좀 약간 롤모델로 생각하는. 아, 네, 제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선배님은 그 승희 선배님. 아우 승희. 네. 텐션 죽이죠. 네, 승희 선배. 끼 장난 아니고 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죠. 네. 긍정의 아이콘. 네. 그렇죠. 그럼 형서 씨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선배가 있다면. 사실 저도 그 승희 선배님이랑 같이 예능 촬영을 했었어요.
원래도 이제 너무나 좋으신 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실제로 그때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 애들한테도 아, 나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항상 텐션이 좋으시고 모든 네, 에너제틱하죠. 네, 스태프분들한테 잘해주시고 어떻게 저렇게 힘드실 텐데 기색 하나도 없이 밝으실 수가 있지 하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승희 좋겠다 이거 들으면. 아, 진짜 너무 좋아해요. 어, 후배들이 진짜 롤모델을 삼는 와 우리 후배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우리 승희 형이 나중에 자주 왔다 이게 가거든요. 우리 승희한테 들려줄 테니까 메시지 한 마디씩 하세요. 승희 선배님 이러고. 고음부터. 네 일단. 안녕하세요 승희 선배님 클라시의 박보은입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에 예능 촬영을 할 때도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그때 사실 첫 예능이어서 너무너무 긴장하고 그래서 사실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팁을 주시거나 이제 많이 저희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선배님 덕분에 긴장도 조금 풀리고 다 더 재밌게 촬영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좋겠어 승희. 형서도.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클라시의 형서입니다. 떨려요. 어떡해. 정말 선배님 그 비밀 정원. 때부터 제가 너무너무 진짜 미라클이었었고 선배님을 실제로 뵈니까 더 사랑에 빠지게 돼서 이제 선배님한테 못 헤어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님 진짜 너무너무 존경하고 저 나중에 꼭 선배님처럼 멋진 가수가 될 테니 지켜봐주시고 나중에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사랑해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우리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Here we go. 자 우리 30분 동안 고털송으로 우리 클라시와 함께 했어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자 우리 인사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클라시는 이제 셧다운 활동으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셧다운뿐만이 아니라 저희 클라시의 이제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클라시 항상 주의 깊게 봐주시고 열심히 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막내 보은양도 인사해주세요. 보은양도. 네 일단 여기 제가 정말 꼭 나와보고 싶었던 컬투쇼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웠고요. 저희 앞으로 클라시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춰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라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클라시의 셧다운 신곡을 한번 더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Thank you. 감사합니다. Hello.